네, 오늘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합니다. 일반 택시처럼 편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부를 수 있는데 점차 영역을 넓히고 운행 시간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밤중 강남대로를 달리는 택시 안. 운전석 핸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옆 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자 저절로 속도를 줄이고 공사 구간이 나타나면 수동으로 운전하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전방에 공사 구간입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해 주세요. 자율주행 택시는 대중교통 취약 시간대인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남 일대를 돌며 승객들을 태우게 됩니다. 우선 석대만 운영하는데 4차선 이상 도로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석의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합니다. 차체에는 기본적으로 나이다 8개하고 카메라가 10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달려있던 레이더 시스템도 같이 퓨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센서에 대한 인지 성능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출은 일반 택시처럼 스마트폰 앱, 카카오티를 통해 간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안에 있고 현재 빈 차인 택시가 있으면 서울 자율차라는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현재 서비스 구역은 봉은사로부터 개포로까지 강남과 서초구 일부 구역에 한정돼 있지만 내년에는 영역을 넓히고 운행 시간도 낮 시간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뭐 논현동, 뭐 신사, 압구정동 등 이렇게 이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할 거고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향후에는 좀더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자율주행 택시를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엔 운행 대수를 늘려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